4자 대결로 이재명 대표와 했을 때 한동훈 대표와 동률이 나왔었어요. 당내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민심과 당원들의 당심은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8명의 의원들의 원심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것은 의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거냐. 그게 밥 먹고 술은 못 드시지만 제로콜라 몇 잔 드신다고 그게 마음이 합쳐지겠느냐. 돼지 10마리 서울에서 부산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 국회의원 10명 데리고 가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어려운 숙제를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삼백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된 지 50일이 다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의료대란 등 현안에서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기대만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하락에 더해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지지율도 하락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활발한 행보를 보이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양자 대결에서 한 대표와 오 시장이 모두 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죠. 그래서 오늘은 다소 이르지만 한동훈 대표의 50일 대권과도 다졌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권의 잠룡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고정 게스트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사실 오늘 이런 주제 한동훈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신 정광재 대변인 모시고 이제 하게 되어서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는데요. 뭐 일단 한 대표의 50일 좀 평가를 가볍게 좀 해볼까 합니다. 기자는 질문하는 일이 직업인데 네. 뭐 난감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에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에게도 지난 50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50일에 대한 평가가 지금 터치다운 시간에서 준비한 걸 보면 별로 이렇게 썩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고군분투했던 5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일간 일단 지도부 체제를 완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고 네. 사실 인사가 곧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당 지지율이나 뭐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상승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글쎄 뭐 당도 또 대통령실도 각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죠. 뭐 인사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민주당의 선전선동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개혁령이라든가 뭐 독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또 우리 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고히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거고 외연 확장을 위한 뭐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에 비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당 지지율은 뭐 한국 갤럽, 리얼미터, NBS 이렇게 좀 네. 주요 이제 조사로 봤을 때는 사실 4월 총선을 많이 지고 나서도 좀 국민의힘이 상승세였다가 오히려 그래서 이제 컨벤션 효과를 조금 누리셨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있었다가 그것이 조금 이제 하락세를 그리는 지금 모양새여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아무래도 뭐 정치 시즌이 아니잖아요. 본격적인 정치 네. 시즌이 아니니까 뭐 응답률이나 이런 거에도 좀 차이가 있었을 거고요. 한동훈 대표 지난 50일간에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자책하거나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께서 일단 너무 링위에 빨리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뭐 처음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면 결국 밑천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지금은 어떤 대통령께서 여당의 가장 큰 그 발목 잡는 요인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과 완벽하게 분리되기도 어렵고 완벽하게 차별화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또 똑같이 갈 수는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자리에 본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50일을 평가해보자면 빈수레가 좀 요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이제 뭐 출사표를 던지시거나 뭐 본인이 뭐 총선이 끝나고 어떤 자맹을 하면서 던졌던 메시지도 결국 나는 좀 대통령과 다른 정치를 해 보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떤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의료대란 과정에는 그래도 나름 역할을 하려고 하시지만 보면 사실 대통령실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짧은 50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실망이 쌓이는 시기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대표의 정치력이라는 게 굉장히 그 활동 공간이 좁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2년 8개월 남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의 길을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쪽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하는데 그 동력은 조금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의 어떤 딜레마? 딜레마?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과 차별화를 안 했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갈등만 너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좀 평가가 갈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안마다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차별화를 하긴 했잖아요. 시도는 계속했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제 결실을 맺기는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하늘 아래 두 태양이 함께 존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이중권력 상태에 인거에서 이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국민의힘 연찬에 권성동 의원이 의원들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2년 8개월 남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 지지율이 조금 낮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립이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내의 역학 구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뭐 친윤의 그 위세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친윤 그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50일 만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색깔로 우리 당을 변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권력으로서 갖고 있는 원심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미래 권력으로서 갖고 있는 구심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과 뭐 민심까지 우리 한동훈 대표가 업고 간다면 시간과 민심은 한동훈 대표의 편 아니겠느냐? 그것이 어쩌면 처음 그 당대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그 이후에 있었던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2026년 의대 증원, 재검토 방안 이런 것들이 민심을 업고 한동훈 대표가 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조금씩 국민들께 한 점 한 점 농구 경기처럼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두 분 다 검사로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던 분들이고 사실 우리가 검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칼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평생을 둘 다 칼잡이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둘 다 베는 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감싸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칼잡이 대 칼잡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둘 다 베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라는 영역은 내 거를 내어주고라도 얻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하는 게 정치라는 건데 보면 둘 다 이기는 거에 밖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정말 엄청난 계기가 아니고서야 서로 져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끝은 사실 여당 안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변화의 모습은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했었던 얘기는 그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대통령실이 지금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 내가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일이 대통령실에서는 자기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실도 잘 되고 국민의힘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잘 되라고 하는 충원인데 그 충원의 진위를 아직 좀 제대로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갖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당의 대변인으로서 또 대표실의 부실장으로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벌써부터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대증원 관련해서는 좀 뭔가 결과물이 의미 있는 결과물 도출될 수 있을까요? 여야 의정 지금 일단 구성이 됐는데 뭐 의사들이 지금 안 오고 있고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거에 부응하는 의대 정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일방적이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실이 민심을 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쪽으로 간다면 아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도 좀 우리가 새겨볼 대목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국회에서는 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여야 대표가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여야 대표회담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시기에는 아직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표적인 게 인사거든요. 의사들이 뭔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요인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2025년 거를 수정할 수 없다면 그동안 의사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했던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번에 복지부 차관이 전화 걸 수 있으면 경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완전 이제 분노하셨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는 모두 질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장 차관을 자를 생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개별 의원들은 계속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것까지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참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 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일관성을 가져가는 측면에서도 뭐 조금 잘못했다 아니면 뭐 협상 파트너와 결이 다르다라고 해서 바꾼다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대표께서 직접 참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쩌면 정부나 대통령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지 모를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아마 의료단체에서도 2025년을 지금 바꿔달라고 얘기한다면 국민 모두가 의료단체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의 의사들을 한번 증원시키는데 성공한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봐요. 이게 여하튼 여야 의정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좀 중론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참 오늘의 주제가 의대 증원 문제 아닌데 예. 네,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 계속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과 스킨십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는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다. 네, 뭐 이런 평가들을 하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그거잖아요. 공과 사가 굉장히 명확하다. 그리고 술 안 드시기 때문에 스킨십도 약하다. 이런 거잖아요. 뭐 강남 8학군의 전형적인 엘리트 출신 아니냐.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한동훈 대표도 선뜻 먼저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 노력들을 인위적으로라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사 정치 같은 거 계속 이어가고 계시긴 네. 하는데 그러니까 식사 정치를 이제 한 이후에 그럼 뭔가 이렇게 더 친밀감이 쌓이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는 피드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런 얘기를 해보는 아니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리고 본인도 아마 자신이 검찰에 있었던 때와 법무부 장관에 있었던 때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조직이 확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흔한 말로 뭐 돼지 10마리 서울에서 부산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 국회의원 10명 데리고 가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개개인은 또 정치인 개개인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한 목소리로 만들어서 내 편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는데 그런 어려운 숙제를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겠죠.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평생 어떻게 보면 갑으로 살아온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대표가 돼서 만나는 분들은 사실 검사 시절에 만났던 그 포지션과 완전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냐, 내 수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상대방을 좀 띄워줄 줄도 알아야 되고 잘해주고 어떤 마음을 사야 되는데 살아온 문법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이 수식을 지금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인지 부조화가 오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 쪽 이제 가까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미 뭐 조직을 많이 꾸리고 계시다고는 얘기도 들리고 사실 아젠다를 굉장히 좀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뭐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권 등 이제 네 개의 강소국을 조성하자 뭐 이런 국가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좀 큰 틀에 이런 것들 계속 던지고 계시는데 최근 행보 좀 혹시 어떻게 관심이? 저는 그 뭐 다른 것보다도 그 광화문에 태극기 세운다고 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물론 뭐 있었죠. 입장 변화가 조금 네. 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시는데 방향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뭐 본인 가끔씩 이제 보면. 사실 시장들이 뭐 홍준표 시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내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 정치 논평의 횟수가 좀 늘어나시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분도 이제 사실 서울시라는 엄청나게 막강한 이 행정 권력을 지니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계실 생각은 절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제 대권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죠. 같이 활동했던 우리 김병민 광진갑 네. 위원장이죠. 국민의힘 정무부시장으로 갔고 여러 인사들을 사실 서울시에서 보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 자리도 좀 주고 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우군 자기가 대선 후보로 갔었을 네. 때 활동해 줄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정말로 대선이 2년 6개월 정도 남은 거죠. 뭐 길다면 길지만 뭐 그렇게 또 아주 긴 시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세훈 시장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이잖아요. 사실 이분이 당내에서는 이렇다 할 뭐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보궐 서울시장 선거 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선에서도 이겼죠. 네. 대중적 지지와 뭐 인지도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우리 당으로서는 뭐 충분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이분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여론조사가 최근에 몇 가지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양자대결로 이재명 대표와 했을 때 한동훈 대표와 동률이 나왔었어요. 같은 수치가 나왔었죠.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면서 최근에 오시장에 대한 언급을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54% 얻었다는 걸 보고 이 여론조사가 어떤 표본으로 이루어졌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7.5% 얻었나요? 그거 이상으로 받을, 그러니까 54%를 받을 정도의 정치력을 지난 2년간 보여줬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물론 여론조사 자체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딱 한 번의 여론조사만으로 그 표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그 당대표와 비슷한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조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사실 놀라웠는데, 근데 저는 정말 현실 정치로 돌아와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내 선거에서, 예, 당내 선거가 경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당심 80%, 민심 20%로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보다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졌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오세훈 시장도 지금 당심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한번 사람은 찍었던 사람을 다시 찍게 마련인데, 지난번에 62% 넘는 그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뽑았었는데, 당내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내 경선만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대선 후보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일단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잘못하면 정말 큰 펑크가 나고 하지만,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 뭐 무상급식 분쟁에서 네. 이제 너무 강하게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몰아붙이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어떤 정치적인 거에는 말을 얻긴 하지만 사실 서울에서 뭐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거나 이런 데에 좀 집중을 하고, 본인의 실책이 크게 이제 행정에서 두드러질 어떤 사안들은 현재로서는 크게는 없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여의도 정치의 이 한복판에 서 있고 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훨씬 더 깎여나갈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와의 차이는, 일단 한 대표께서는 뭐 당대표시긴 하지만 원외 당대표시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57조 예산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서울의 수장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력, 예산 집행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과거의 인기가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약간 무색무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처럼 뭔가 너무나 자극적인 정치 공방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좀 무색무취한 채로 제3지대처럼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득점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내에서 분명히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의원들 말고 이제 그런 투표에서 이번 전당대회 때 받은 퍼센티지가 절대 낮은 게 아닌데, 근데 저는 그것도 거기에만 기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결국에 대통령 경선이나 이런 룰을 또 세팅할 때 그때 민심을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가면 이 여당의 이제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의 참여를 더 늘리자 해서 당심을 확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뭐 여론조사를 더 크게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때 돼서는 어떤 당원들의 마음을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 대중들한테 실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 더 유리할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동률로 나왔다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CBS 라디오에서 물어보니까 오 시장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재보궐선거 두 달 전까지 내가 4등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남아서 대권이 지금의 어떤 뭐 대선 주자 지지율 이런 거 한 5% 안팎으로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잠재력이라든가 정말 이제 그 상황이 돼서 정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승자가 이제 오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들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대표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네, 한 대표님은 워낙 큰 이제 득표율로 이겼으나 약간 또 실점이 꽤 많았다. 이 나경원 의원님이랑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최고의 위너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대표가 되시면 완전 입지를 굳힐 줄 알았어요. 당대표 아니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권에. 근데 약간 갸우뚱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그래서 조금 유보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50일이라는 기간이 무슨 성과를 내기에는 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당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지금 당 밖에 있는 오세훈 시장이 쉽게 당에서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정치적 승자가 오세훈 시장이었다라고 한 측면에는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기대했던 것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적 자산을 많이 훼손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좋았던 거겠죠. 이게 약간 이게 아까도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평생 칼잡이로 살아왔다라고 했잖아요. 약간 검사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전당대회에서도 상당한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좀 조급해하고 좀 과하게 공세를 할 때는 사실 승자는 예견된 승자는 조금 여유있게 가는 게 맞았죠. 근데 보면 한동훈 대표가 안 지는 거예요. 못 지는 거예요. 그 못 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 그 후보들을 베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후보들이 베이고 나면 뭐가 같이 베이냐. 후보들이 같이 성장해왔던 사람들도 같이 베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척을 진 사람들이 한무더기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척을 질 수밖에 없는 발언을 본인이 했잖아요.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린을 건드린 거고 결국에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포용을 하면서 식사 정치를 하면서 이게 당 내부의 호감을 사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아주 냉정하게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굉장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려면 어떤 포용적 리더십으로는 저는 아마 한계가 클 거다. 왜냐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포용해주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자칫하면 한동훈 대표를 베어버리려는 심산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설 제왕적 당대표를 하셔야만이 사실은 대권까지 갈까 말까지 않을까. 반대표. 그렇죠. 왜냐면 사실 지금 뭐 물론 큰 선거는 아니지만 뭐 재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이벤트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친윤계 의원들 비롯해서.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거냐. 그게 밥 먹고 뭐 술은 못 드시지만 제로콜라 몇 잔 드신다고 그게 마음이 합쳐지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리더십을 강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걸 지금까지 50일 동안 오히려 너무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나고 기대감은 조금 깎이고 이런 식으로 역효과가 남게 아닌가 싶어요. 대변인님 보실 때 한 대표 남은 뭐 물론 많이 남았지만 일단 1년 정도 1년 정도 대표 임기 그렇죠. 원래 규정 당원 당규가 이제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대표직을 그만두게 돼 있으니까 그 역산을 하면 내년 9월 정도까지가 당대표 임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민심과 당원들의 당심은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8명의 의원들의 그걸 뭐 일부 평론가들은 원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심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것은 의문이라고 하는데 그 원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궁금했는데 왜 답 안 하세요? 한 대표와 오 시장 누가 더 저는 개인적으로 껄끄러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더 껄끄럽지 않나? 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다음번 선거는 일종의 세대 간 그 투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80학번인가요? 그가 아마 61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64년생으로 돼 있지만 82학번이고, 한동훈 대표가 93, 뭔가 젊은 기수 이런 느낌으로 73년생으로 돼 있어서 92학번이에요. 10살 차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랑 나고, 이재명 대표랑 오세훈 시장은 거의 비슷한 동년배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세훈 시장과 나이가 동갑이거나 뭐 그럴 걸로 아는데, 어쨌든 다음 선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세대별로 좀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한국 정치가 너무 고루하다. 너무 옛날 사람들이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도 3, 4선 의원들 질비하잖아요. 근데 다음번 선거에서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정치 전략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펴는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러니까 나이는 뭐 그래도 비교적 젊으신 분이긴 하지만 뭔가 엄청 새롭거나 젊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정치를 하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어떤 정치 과정에서 보여주는 좀 새로운 문법은 사실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근데 젊은 층도 무조건 젊다고 뭐 다 투표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젊다고 무조건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아니듯이 오히려 그런 나이에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건 없었던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전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 비슷한 연배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 편하신가요? 편한 거 그리고 그죠.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왜 좋다는 것보다는 갑자기 결론이 좋은 분이에요. 원래 이제 선물하려고 했던 예산 네, 5천만 원 아껴서 결식아동들에게 네, 밀키트를 배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물 대신 보낸 대신에 그렇게 뭐 사연도 좀 소개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자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강하고, 공과 사에 대한 구별도 강하고, 아이고, 너무 홍보하네. 아니,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그런 그 매력들을 조금 더 잘 알려가는 게 한동훈 대표가 가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좀 많이 이르지만 한 대표 오시장 앞으로도 계속 여권 잠룡으로서의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